방산주 몸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2022년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하마스 전쟁까지 벌어지는 등 세계 곳곳에서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탈세계화 속의 자주 국방력의 강화는 이제 선택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각국이 앞다퉈서 국방 예산을 늘리고 있고 무기 수출 경쟁 역시 굉장히 치열합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든 K-방산 러브콜은 다행히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증권사에선 올해 연간 200억 달러 정도 신규 수주를 예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무기 체계의 전시 편제와 또 실전 배치 검증이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차별화한 무기 생산 기술과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방산 물자 가격, 이것도 수출 계약이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한국 경제의 새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는 K 방산주,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이지혜의 뷰였습니다.